안녕하세요. 줌짱입니다. 일본의 자위대. 일본의 자위대. 지에타이는 내각 총리 대신을 최고 지휘 감독하는 일본의 방위 군사 조직을 말합니다. 국무 대신인 방위청 장관이 군사의 사무를 통괄합니다. 조직을 지칭할 때에는 방위청이라고 하고 관련된 사람 또는 인원을 지칭할 때에는 자위대라고 불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국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내각 총리 대신에 명령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각도의 행정기관, 재해대책본부장 등의 요청에 의해서 구제활동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라크 전쟁부터 자위대를 파견하기 시작하였는데, 파병을 앞두고 일본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시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파병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은 매년 국방비를 늘려서 현재에는 막강한 군사 대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